안녕하세요. 정보처리실기 수험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SQL 응용 파트의 예상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살펴볼 부분은 SQL과 관련되어 있는 실기에 출제되는 부분을 파트 8번째에서 학습을 하셨는데요. 자, 실제 우리 DB와 관련됐다. 자, 필기의 3과목에서 이미 여러분이 학습을 잘하고 실기로 학습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명확히 출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베이스다라고 하면 실제 기본 이론 내용들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개론적인 이야기죠.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파트 11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 기술 활용이라는 파트이죠. 자, 이 부분에서는 DB 문제가 평균 두 문제의 용어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명확하게 데이터베이스 기본적인 이론적인 개념들 용어 작성하는 단답형 문제가 이 부분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저희가 학습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서 실제로 SQL 문제는 파트 8번째, 우리 지금 파트에서 학습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출제 비중 분석은 이렇게 구별하셔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게 좋겠고요. 자, 이 부분 출제는 평균 한 문제로 알고 계십시오. 자, 많게는 세 문제까지 출제된 바가 있어요. 그런데 SQL 명령문을 작성하세요. 또는 SQL 명령문 키워드에 대해서 스펠링 암기하시고, 또는 자, 주어진 SQL 명령문의 결과 쓰는 문제 해서 자, SQL 문법 배우시는 거예요. 한 문제에 반드시 출제되는데, 뭐 평균적으로는 두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문항수 자체적으로 점수를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한 문제 5점이니까 5점에서 10점 정도로 매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분 점수 없는 부분이에요. 명령어를 작성하거나 실행 결과를 쓰세요 했을 때, 자, 부분 점수가 주어질 수 없는 부분이라, 자, 우리 챕터 4개로 구별해서 학습하는데, 기본 SQL 난이도 낮기는 하지만 스펠링 틀리지 않게 영어 단어 암기 꼭 하고 가시고요. 자, 고급 SQL 작성하기 나와 있고, 응용 SQL, 절차형 SQL 나와 있는데, 실제 출제는 정말 기본적인 SQL 문법 비중을 두고 출제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챕터의 문제 살펴보는데요. 자, 지금 표 형식으로 용어를 정리하는 식으로 연습 문제, 예상 문제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 이렇게 표에 용어를 작성하는 문제 출제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정확하게 명확하게 본문 복습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단답형일 경우에는 이렇게 빈칸 채우기 또는 중간에 뭐 3번과 같은 유형으로 SQL 명령문의 키워드 작성하기 부분의 유형은 충분히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럼 내용적인 면에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본문 함께 읽어볼게요. 자, 고급 데이터베이스 언어로 데이터베이스 정의 조작 제어를 포함하는 명령이다라고 해서, 아, DBMS의 기능을 데이터베이스 언어로 문법으로 명령어로 만들었구나. 관계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해서, 자, 우리 릴레이션을 기본으로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준화된 질이었다. 자,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릴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이렇게 질이어 명령으로 봤을 때는 테이블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2차원 구조. 자, 비절차형 프로그래밍 언어이기도 하면서 각각의 명령어는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뭐 약수령을 이렇게 출제는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정말 그냥 간단하게 알고 있는 SQL이라는 언어를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뭐 구조적 질이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그럼 SQL과 관련되어서 2번 문제. 자, 그럼 1번 SQL 의 언어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기능별로 분류를 했을 때이중 자, 테이블, 스키마, 도메인, 인덱스, 뷰를 정의, 키워드죠. 하거나 수정, 하거나 제거.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종이 기능과 관련해서 언어라고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랭귀지 먼저 떠올리시고 DL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종류. 명령어 종류로는 create, alter, 드랍 명령이 있다. 자, 2번 DDL. 자, DDL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건 뭐 영어야고 명확하게 여러분 알고 계시니까 제가 DDL이라고 작성을 했는데 굳이 단답형 용어 적을 때 야고 있으면 야고 적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 정의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앞에 나와 있는 D가 데이터예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고 데이터예요. 저 에,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아닙니다. 특정 교재에 데이터베이스라고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데이터 정의하는 기능의 언어이다. 저? 자, 그럼 이렇게 대표적으로 크리에이트 테이블, 크리에이트 스키마, 크리에이트 도메인, 크리에이트 인덱스, 크리에이트 뷰라는 명령 문법적으로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기사는 그중에 우리는 문법은 테이블 시험에 출제됐고요. 자, 크리에이트 뷰도 출제가 됐다라는 거꼭 알고 계십시오. 자, 그중 수정, 구조에 대한 수정하는 얼터 명령은 기존에 만들어진 이미 크리에이트 되어 있어야 돼요. 자, 테이블 존재하고 새로운 속성을 추가하거나 변경, 삭제 등을 위해 사용되는 명령이다. 자, 해서 자, 화면 하단에 명령 구문 문법이 있죠. 얼터 테이블, 테이블 미리 있는데 이 테이블에 속성 자, 부족해서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삭제를 한다 해서 나는 이 속성 이름을 이런 데이터 타입 자료형으로 추가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추가하는 기능 3번에 뭐라고요? 라고 했을 때 add 3번 add. 자, 대문자 좋고요. 소문자 좋아요. 알고 계실 건 SQL 명령어는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해당 문제는 개정 이후 기출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한 문제 자체가 5점으로 출제가 됐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추가 부분은 add, 속성을 추가한다라고 해서 add 알고 계시고요. 자, alter 테이블, 자, 테이블 구조를 수정하는데 변경할 거야라고 해서 이 부분이 alter 또는 modify 일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속성을 기존에 있는 걸 없애야 되겠다. 구조를 작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 drop 적습니다. 자, 그럼 이 변경과 관련해서 만약에 선생님 출제되면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 출제될 가능성 없어요. 자, 기존 기능사에서 개정 같이 됐거든요. 그때 출제가 됐는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자, 오라클일 때는 모디파인데 정보 처리에서는 대대로 얼터 테이블 얼터였어요. 둘다 답이에요. 해서 우리는 시험에 특정 DBMS를 가정하고 SQL 명령문을 출제하지 않기 때문에 자, 변경보다는 추가 이 부분. 응용돼서 개정 이후에 기출됐던 문제라 여러분 기출 문제 살피시면 반갑게 등장을 다시 할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 DDL 살펴보고 있는데 드랍 명령에 대해서 문장으로 되어 있죠. 자, 필기와는 다르게 실기는 이렇게 문장을 여러분 시험장 가셔서 꼼꼼히 읽으셔야 되고 그 속에서 힌트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혼자라도 꼼꼼히 본문 확인하고 문제 풀이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쉬운 거부터 점검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드랍 명령이 있다. 자, 드랍. 크리에이트 했던 건 모두 드랍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트 테이블 했던 거 크리에이트 대신에 드랍 자리에서 드랍 테이블, 드랍 스키마, 드랍 도메인,
drop index, drop view 할수 있다. 자, 저희가 삭제가 아니고 제거라는 키워드로 본문에서는 구별을 좀 했는데, 삭제라는 건 존재 자체를 안 한다는 의미로 알고 계시면 돼요. 개체가 존재하지 않게. 자, 그럼 drop이라는 과정에서, 자, 내 테이블만, 대상이 되는 테이블만 삭제할 수 있는데, 이 테이블이 활용되고 운영되는 상황이 참조 상황이었던 거예요. 해서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의 테이블을 드랍했다라고 자, 이해하시고, 특정 데이터를 삭제할 때그 데이터와 관계를 맺고 있는 부분, 연관되어 있는 다른 테이블. 나는 A 테이블을 드랍하려고 했는데, 이 A 테이블이 B 테이블과 저 외래키로 참조 관계에 있었던 거야. 그러면 다른 테이블은 어떡하지? 라고 했을 때그 테이블의 데이터도 자, 키워드 연쇄적으로입니다. 삭제되는 옵션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시험장에선 검은 펜이에요. 자, 그러면 연쇄적으로 영어 단어 떠올리십시오. 필기에서도 암기하고 가셨을 거예요. 캐스케이드. 캐스케이드. 자, 저 소문자로 적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알파벳 N, M, L, I와 같은 것들은 소문자로 적는 것보다는 대문자가 좀더 명확할 수 있기 때문에, 자, SQL 명령문은 대소문자 차이 없습니다. 자, C, 자바는 대소문자 구별하지만 변수명에, 자, 우리는 대문자, 소문자 명확하게 알수 있도록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지 받으시면 시험지 하단에 연습란이 있는데, 혹시 소문자로 적었다, 대문자로 적으시는 분들은 한번 연습하시고 답안란에 깔끔히 적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DDL 보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과 관련해선 DML로 넘어가면서 자, DML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실제 사용자가 이용하기 위한 언어이다. 누가? 사용자가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언어 종류 중에 하나래요. 자, 사용자는 자, 대상이 지금 자료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검색, 셀렉트 머릿속에 떠올리시고, 인서트, 그리고 자, 업데이트, 딜리트 명령 떠올리시고, 자, 종류에는 스펠링 보시면, 아, 이런 명령어들이 있다. 자, 조작이라는 키워드로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이런 검색 삽입, 수정 삭제를 조작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답은 데이터, 자, 이것도 데이터베이스가 아니에요. 데이터 조작어. 또는 조작원. 자, 논란의 여지는 없을 수 있죠. 명확하게 D, manipulation language 알고 계시면 풀스펠링 적으셔도 되고. 자, 당부드릴 건 저는 표에 지금 빈칸 적었는데, 시험장에 가시면 답이라고 적어져 있는 부분에 1, 2, 3, 4, 5 부분에 적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표 구조가 나왔을 경우에는. 자, 그러면 다음 다시 한번 용어 정리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될 키워드, 명령문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정의어는 SQL 정의어는 테이블 도메인 스키마 인덱스 뷰를 정의하거나 수정 삭제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이다. 아유, 알고 계시죠? DDL이구나. 자, 이중 데이터베이스에 필요한 객체를 생성. 자, 여기 객체 자체는 데이터가 아니고요. 테이블 도메인 스키마 인덱스 뷰를 객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용되는 명령문은 무엇인가? 그러면 create. 자, R자가 좀 자신 없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대문자로 적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뭐 대소문자 섞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create 명령문을 이용하여 1번에서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네요. 자, 새로운 테이블을 생성하는 과정에 의미의 속성에 필요한 부분에 반드시 입력되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그쵸? 어려울 수 없도록 할수 있다. 그러니까 create 명령어 문법 본문에서 여러분 확인하셨을 때 그때 옵션들이 있습니다. 속성에 대한 옵션에 어려울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옵션으로 무엇을 사용하면 되겠느냐예요. 그래서 크레이트는 속성마다
무결성과 관련된 제약 속성 있는데 넣을 수 없다 힌트 널 자도 있었고요. 아, 속성명 다음에 난널. 여기서 중요한 건한칸 띄시는 거죠. 난널이죠. 자, 그럼 밑에 있는 것도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테이블 생성할 때 특정 속성 값을 고유한 속성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니크 제약 조건이 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제약 조건이 크리에이트의 속성에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난널, 그리고 유니크. 자, 유니크 뭐예요? 고유한. 중복되지 않도록 고유한 값. 근데 고유한 거랑 중복 제거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크리에이트에서는 유니크고요. 셀렉트에서 결과를 보여줄 때 고유한 것만 중복되지 않은 건 그땐 디스팅트라는 거 구별을 좀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기 위해 외래키를 지정하기 위한 구문이다라고 나와 있죠. 자, 구문인데 정확하게는 크리에이트 명령문 하위에서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속성에 난널 있을 수 있고요. 해당 속성이 포린키로 지정되어서 참조무결성 제약 조건을 지정하는 걸 크리에이트 명령문에서 한다라는 거죠. 자, 문법은 포린키, 속성 이름 적습니다. 크리에이트 문 아니에요. 자, 그래서 난 A 테이블 생성하고 있는데 B 테이블과 관련이 있다. 자, 그 B 테이블의 기본키 속성 이름을 나는 외래키로 지정할래. 그죠? 자, 3번은 그러면 여기에 키워드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땐 뭐예요? 참조. 영어도 그대로예요. 그죠? 레퍼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레퍼런스도 마찬가지로 대소문자 구별하시는데, 자, 제가 소문자로 적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S예요. 그죠? S 빼먹으면 부분 점수 같은 거 없습니다. 참조와 관련된 이 3번 자리의 예약어, 저 명령 구문은 포린키 레퍼런스입니다. 마찬가지로 대문자로 적어주시는 걸 권해요. 보시면 이거 알짠데 좀 자신이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꼭잘 적어야 되는 건 아니고 이 정도 의미는 채점위원이 점수 부여합니다. 자, 중요한 건 S자 레퍼런시스라고 적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서 문자인지 숫자인지 혹은 그의 유형인지 데이터 타입 지정해줘야 된다. 자, 우리가 C 언어나 자바 언어에서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저장 매체, 기억 장치에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어떤 성격을 갖고 크기는 어떻게 지정을 할까라는 자료형을 지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언어에서도 그렇고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정의할 때도 자, 그래서 나는 이름은 저 문자로 할 거야. 나이와 관련되어 있는 속성은 숫자로 할 거야. 그래야 나중에 추후에 덧셈도 되고 총계도 구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이런 데이터 타입을 속성마다, 저 속성마다 지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데이터의 유형을 지정된 문자. 수 내에서 유동적으로 기억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키워드를 지정한다라고 해서 문자 수를 지정할 때 키워드 자료용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문자 자료용인데 지금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는 아, 키워드. 자, 일단 문자면 뭐예요? 캐릭터를 떠올리시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 유동적으로, 자, 최대한, 정확하게 다섯 글자, 여섯 글자가 아니고, 아, 한 스무 글자 정도 있으면, 이름이 두 글자인 사람도 있고, 세 글자 된 사람도 있고, 여섯 글자인 사람도 있을 거야, 라고 해서 넉넉하게, 자, 좀더 효과적으로 문자열을 유동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자료형을, 자, variable의 VAR, 해서 자 VAR, CHAR 자 캐릭터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만 적으셔도 답이에요. 일반적으로는
VAR 캐릭터 자료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혹시 실무를 하시거나 우리 계정된 정보 처리가 아무래도 오라클 베이스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VAR 캐릭터 자, 오라클에서는 여기다 2라고 적어요. 저, 자, 해서 캐릭터 2라고 적으셔도 정답입니다. 자, 다음은 드랍 명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테이블 제거할래 드랍 테이블 이용해서 학생 테이블을 삭제하기 위한 구문이다. 우리 필기에서 강조하면서 공부를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실기에서는 스펠링 암기해야 되겠구나. 자, 이때 삭제하고자 하는 학생 테이블을 참조 중인 경우 삭제가 되지 않는다. 아, 삭제할 때 신중해야 돼. 다른 데서 이용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 다른 데서 이용될 경우엔 학생 테이블 삭제하라는 명령이 실행이 되지 않게. 삭제되지 않게. 이 뜻이 뭐예요? 아, 참조 중이면 명령문 실행 안 되도록 하는 옵션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그럼 제한적인 삭제라는 거죠. 참조되고 있는 테이블은 신중해야 된다. 막 주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자, 연쇄적일 땐 캐스케이드고, 자, 제한적일 때는 리스트릭트입니다. 자, 근데 제가 전공이신 분이나, 그래도 여러분은 이렇게 손으로 필답형 적는 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따라 적고는 있는데요. 왜냐면 키보드로 명령을, 뭐, 코딩을 경험이 익숙하신 분들은 이게 키보드 움직이는 거랑 이렇게 막상 영어 알파벳 직접 적는 거랑 정말 시험장에 가서 긴장하시면 헷갈리세요. 그래서 꼭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손으로 교재에 많이 연습을 해보고 가세요. 그죠? 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DML로 왔어요.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조작하는 언어. 우리 시험 문제는 실제 교재에도 그렇고 분량이 셀렉트 명령문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실제 시험에서도 셀렉트 명령문 수행 결과 또는 작성하세요. 문제가 출제가 실기에서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짧은 셀렉트 문에서부터 조건이 복잡한 셀렉트 문의 문법 100% 여러분이 실무자 수준으로 알고 계셔야 우리 필답형에서 놓치지 않는 저 SQL 문잘 학습하시고 작성하시고 득점까지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차분히 쉬운 거부터 한번 해보세요. 자, 셀렉트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셀렉트 프롬 문법 구조를 생각하시면 되고, 자, 문제에서 셀렉트 문을 이용해서 검색. 자, 우리 시험지에는 검색 또는 출력, 결과 출력. 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키워드 셀렉트 프롬이겠죠. 소문자도 오케이. 자, 기본적으로 셀렉트 프롬이고요. 자, 조건이 있으면 확장되는 옵션절이 조건절 where이 붙습니다. 그렇죠? 자, 해서 where 다음엔 조건식 작성하시는 것까지 꼼꼼히 학습하시고, 자, 셀렉트 문에 확장되는 상황에서 2번 한번 볼게요. 셀렉트 명령을 이용하면 검색을 하는데, 검색하는 경우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룹으로 분류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원하는 자료가 그룹으로 결과를 출력 해서 확인해야 할 경우에 그룹 바이 옵션절이 추가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룹 한칸 띄고 바이예요. 자, 그룹 바이에 의해서 그룹으로 분류한 상태에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그룹 바이에 종속된 조건. 자, 그룹 바이를 언급 안 하고 조건 하면 where이고요. 그룹 바이 내에 그룹 내 그룹별 조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룹별 조건, 그룹마다 조건 따져야 된다. 그러면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되는 단어가 뭐예요? 아, having. 자, 역시 소문자로 적으셔도 좋아요. 자, 그룹 by 조건절은 having이다. 그냥 조건절은 where이에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웨어에 대해서 빈칸 나와 있네요. 다음은 학생 테이블에서 전공이 컴퓨터 공학이면서 성적이 80점 이상인 학생의 이름을 검색하기 위한 구문이다. 자, 그러면 검색이니까 셀렉트 문 사용했겠네. 자, 영어 문법 그대로 분석하시면 되고요. 자, 테이블명 나오면 머릿속에 from 키워드 잊지 마시고요. 정자 해에서 1번은 프롬이었죠. 위에서. 자, 그럼 where 하면 조건절이고요. 자, 그 이후에 조건식이 나옵니다. 해서 자, 그냥 출력하지 말고 테이블에 가서 전공 속성이 있나 봐요. 자, 전공이 컴퓨터 공학 문자 열이니라고 묻고요. 정 해에서 조건식이 하나, 보통은, 근데 이면서 이것도 만족하고 성적 속성이 있는데 그게 80점 이상, 그거나 같다. 저, 예, 80점 이상인 학생을 우리가 테이블 대상으로 따져주는 겁니다. 해서 조건식 두 번째, 저, 모두 만족하는 거예요. 자, 해서 이면서 하면은 자, 우리 시자바가 아닙니다. 자, 해서 SQL은 and 세 소문자 대문자 마찬가지고요. 자, 3번에 and 자, 여러분 연산자 따지시면 안 돼요. SQL 자, 해서 전공 성적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을 좀더 복잡하게 해서 2021년 1회 기출 문제 유형이었어요. 이렇게 SQL문 작성하세요. Select from where 모두 작성하는 거였습니다. 자, 더 복잡했어요. 그렇죠? 자, 해서 작성하는 문제 또는 결과를 작성하세요. 결과를 쓰세요에 해당하는 문제. 아주 정확하게 결과를 쓰세요인데 여러분이 엔드에서 시작해서 오아까지도 조건 두 개에 세 개까지 확장해서 이해하실 때 자, 작성하시는 수준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으니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자, 보시면 여기서 주의할 거는 만약에 이 정도 수준을 작성한다라고 했을 때 시연어 자바오는 아닙니다. and 그리고 또 하나는 SQL에서는 문자열일 때 컴퓨터 공학에 홀따옴표 합니다. SQL에서는 저 C나 자바는 쌍따옴표예요. 자 해서 우리가 한 글자가 아니고 여러 글자면 문자열 상수라고 하죠. 저 네, 그래도 홀따옴표 하는 게 SQL에서 주의할 점. 저 and 기호가 아니고 and 주의할 점. 그리고 80점 이상 분명히 C자바처럼 이렇게 부등호와 등호 나열합니다. 자, 이렇게 적으면 0점입니다. 저 부분 점수 없어요. 저 결과 쓰세요. 또는 SQL 문 작성하세요. 부분 점수 없습니다. 저 자, 내용적인 면에서는 여러분이 충분히 학습을 잘 하고 가시기 때문에 시험 채점 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4번 보시면 SQL 중에서 셀렉트 명령의 조건문을 작성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널이랑 비교할 수도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NULL. 앞에서 셀렉트는 속성에 저 난널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크리에이트 문이 아니고 셀렉트잖아요. 자, 조건에서 자, 그러면 널 정확하게 각 숫자 1, 2, 3, 홍길동 컴퓨터학과 같은 문자열 그리고 널도 값이에요. 저 NULL 소문자 대문자 다 널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널값이 있어요. 자, 비교를 해야 된다. 자, 조건절에 널 비교할 때 자, 일반적으로 where절에 는을 사용한데 널이니라고. 그렇죠? 널인 상황이니 데이터가라고 했을 때 는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뭘 쓴다고요? 아, is 쓴다. 그렇죠? is null입니다. 해서 아, where절 예. 우리가 만약에 성명
있는데 일단 표 홍길동이니 이렇게 외울조를 작성하잖아요. Select from where. 자, 그래서 조건식일 때 일치하는 해서 등호를 쓰죠. 는. 그런데 너리니? 라고 할 때는 성명. 뭐 외열절의 성명일 때, 자, 이 부분에 뭐 쓴다고요? Is null 하면 널인지 물어본다라는 거야. 저 Is null 해서 문제 수준 어렵지 않더라도 항상 작성할 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Is null, Is not null 알고 계시는 거죠. 자, 5번 관련해서 볼게요. Select Moon 연이어서 보고 있고요. 그러면 검색을 해요. 그렇죠? 출력을 해요. 조건에 맞춰서. 자, 도서 테이블이다. 그러면 뭐 먼저 생각하라고요? 테이블명 앞에는 프롬절이구나. 도서 테이블에 가서 제일 먼저 테이블 SQL문을 실행하면 제일 먼저 from 부분을 먼저 수행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테이블에 가서 두 번째 where절 수행을 해요. 그래서 where에서 조건을 따집니다. 자, 대환 도서에 대해서 반납일이라는 부분을 초과한 값을 나타내는 초과라는 속성이 있다. 자, 속성명은 보통 좌측에 적어요. 우리가 프로그램 C자바에서는 이 초과라는 속성이 우측에 와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SQL에서는 속성명은 조건식에 항상 좌측에 적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당연히 이상 크거나 같다라는 기호 알고 계시고요. 자, 숫자 정보 3. 그렇죠? 3일 초과했는지. 자, 사람의 이름을 검색하세요. 자, 그래서 조건은 그럼 레코드, 행, 튜플을 각각 찾아서, 자, 마지막에 이름을 검색하세요. Select. 해서 수행할 때는 from 먼저 수행하고요. where절 수행하고 마지막에 select. 그죠? 네. 이게 실행 순서예요. SQL문을 실제 수행할 때.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하죠. 중복된 값이 있으면 사람 이름이 동명 이름, 동명이인 3인일 수도 있고요. 여기 도서를 한 사람이 여러 권을 빌려갔는데, 대출했는데, 초과해서, 그죠? 반납일을, 그죠? 한 사람이 홍길동이 5권, 그죠? 예, 홍길동 5개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면 한 번만 표현하도록, 출력하도록 하여라. 자, 그럼 이게 뭐예요? 중복 제거해서 출력하여라. 중복 제거 출력. 그러면 5번 뭐예요? 여기가 디스팅트이구나. 저 중복 제거. 저 유니크는 어디예요? 크리에이트는 셀렉트는 디스팅트입니다. 속성 이름 앞에 디스팅트. 여러분 정리 명확하게 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워낙 많은 문법을 접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 가장 쉽게는 create는 unique, 저 select는 distinct 이렇게 마무리 꼭 하시고 가십시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DML 중에 insert, delete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뭐예요? 튜플 행 단위로. 그쵸? 자, 기존 존재하는 테이블이 있고, 자, 새로운 행을 삽입한다. 튜플 동일한 단어이고요. 레코드, 자료. 해도 돼요. 자, 삽입하면 머릿속에 조작하는 DML 중에서 insert 명령문 문법 꼭 외우시고, 자, 이용한다. 다음은 사원 테이블. 네, 사원 번호. 자, 값이 나와 있죠? 문자인지 숫자인지는 우린 모르지만 실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실기 시험에서는 매우 꼼꼼히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얼따옴표, 문자인가 보다. 자, 이름 속성은 이영진인가 보다. 문자네요. 자, 부서도 문자인
사원의 자료를 삽입하기 위한 구미이다. 자, 여러분 명령문 꼭 따라 쓰기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빈칸에 알맞은 건. 자, 우리가 필기권의 인솔트 인투 이 부분 여러분 맨날 출제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자 사원 몇 명이에요? 새로운 한 개의 한 줄, 그쵸? 예, 한 사람, 사원 한 명 추가를 할 때는 insert into에 자, 나는 이러한 값들을 묶어서 하나로 추가한다 해서 자, 값이 영어로 뭐예요? value죠. value 자, 뭐 1번이니까 1번에다가 적을까요? 자, 대소문자 중요합니다. 자, value 값이죠. 근데 여기도 중요한 건 s예요. 아까 레퍼런스 s 붙이고 insert into s 잊지 마셔야 돼요. 어? 네. 막상 쉬운데 출제했을 때 못 적고 나오면 또는 실수하면 억울한 부분이 이 SQL 부분입니다. 난이도 결코 높지 않습니다. 기본. 해서 자, insert into value주는 한 개의 행 추가, insert into select는 여러 행 추가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L자도 여러분 그냥 직선으로 표현해도 되는데 L자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로 적는 게 좀 좋겠죠. 자, 2번 볼게요. 자, 2번 명령 뭐예요? DML 명령, 다음 명령 봅니다. 잘 추가를 했는데, 아이고, 삽입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입력이 잘못됐다. 올바른 값으로 수정? 이게 키워드죠? 앞에 설명이 좀 장황해요. 자, 갱신인 거죠. 우리 알고 있는 교재의 키워드로는 갱신하는 상황, 기존 값 고치는 상황. 일단 튜플의 값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무슨 명령? 업데이트. 대문자 소문자 동일합니다. 시점은 업데이트 대문자로 적어 주셔도 되고 소문자로 적어 주셔도 되고 해서 해당 테이블을 업데이트 해라. 그런데 아유, 그 속성값이 틀렸어라고 해서 자, set 잊지 마시고요. 변경 사항 where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이런 변경사항으로 세팅하여라 라고 나와 있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필기에서는 set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셨을 거예요. insert는 into, update는 set. 저 작성 짧지만 한 문장 꼭 손으로 작성해 보시고 자, 조작어의 delete 봅시다. 자, 이 delete도 뭐예요? 행 삭제입니다. 자, 일부의 자료만 삭제하는 경우는 delete에 where 쓴다. 그죠? 조건에 해당하는 거 그 행을 삭제해라. 전 그래서 where 전체를 삭제할 때는 where 잘 안 쓰죠. 자, 그러면 delete에는 그 테이블에 가서 삭제해라고 해서 아, delete from 자, delete에 where를 안 쓰면 전체 행 삭제이고 조건에 맞는 행 추출하여서 삭제하는 건 where 구조가 추가가 된다라는 거. 자, 4번 볼게요. 자, 주어진 조건에 따라 자료를 검색한다. select 문이고요. 자, select 문에 이번에는 자, 옵션 정렬 이쁘게 출력해. 실제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이 저 정렬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튜플은 무슨 속성? 그렇죠? 존재만 하면 되지 행이 어느 위치에 있다가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줄 때 출력할 때 정렬하는 것입니다. 자, 해서 select from where에 아 정리해서 보여줘라는 구문 4번에 뭐가 붙어요? 정렬과 관련해서는 오더 한 칸 띄고 바이. 자, 당연히 대문자로 적는 걸 저는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한 칸 띄고 명확하게 하고 오더 바이. 오더가 영어로는 주문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름을 기준으로 정렬 하여라 라는 기능이죠. 자, DSC는 뭐예요? 내림차순. 오름차순도 있죠. 자, 해서 학생 테이블에서 from 학생에 가서 2학년 이상 아 조건 나와 있네 where절 해서 이상이
인데, 자, 내림차순 DSC. 자, 누구를 기준으로? 이름, 속성을 기준으로 이름이 홍씨부터 강씨 역으로 해서 희양부터 기역순으로 내림차순 하세요입니다. 실제 실행 순서 말씀드리자면, 프롬절에 먼저 테이블을 대상으로 확인하고 조건에 만족하는 튜플들을 추출하고 자 정리해서 마지막에 셀렉트 처리를 해준다라는 거. 자, 오더 바이입니다. 자, 셀렉트 명령문을 이용하며 원하는 자를 검색하는데 자 이때 프롬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두 개의 테이블을 이용하는 경우 자료를 검색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럼 테이블 이름이 프롬절에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셀렉트 문 자체가 두 개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설명에서는 두 개의 셀렉트 문이 있다. 셀렉트 프롬, 셀렉트 프롬. 아, 두 개의 테이블 생각나시죠? 자, 그때 부속 지리문 형태로 서브 쿼리, 그쵸? 예, 형태로 웨럴절 이후에 추가를 하는 상황 전제하고요. 메인 지리문과 하위 지리문으로 구성되는데, 저 부속 지리, 하위 지리 똑같은 거예요. 셀렉트 문두개 중에 저 하단에 있는 거, 저 하나 이상의 여러 개인 경우에 메인 지리문과 연결할 때 어떻게 연결하냐? 인 키워드로 연결한다. 어? 예. 필기에서는 인 출제 이그지스트와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요. 실기에서는 아직 인이 출제가 되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인꼭 서브 쿼리에서는 알고 계셔야 되는 예약어입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그럼 우리 DML까지 봤으니까 이제 DCL 제어 보겠죠. 데이터베이스의 보안과 데이터 보안과 무결성 병행 수행 제거 제어 및 사용 권한 제어하기 위해서 제어라는 키워드 떠올리시고 명령문으로는 그랜트 리버크 커밋 롤백 등으로 구성된다 해서 자 1번은 DCL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 아니고요. 데이터 제어 언어 하셔도 돼요. 제어하는구나. 이고요. 자, 제가 바로 얘기를 했는데 2번인 경우에는 학생 테이블에 3학년 자료를 삭제해야 되는데 실수로 2학년 삭제했어요. 그러니까 작업이 틀렸다. 딜리트 잘못했다인 경우에는 아이고 딜리트 수행 되돌려야지라고 하면 자, 2번 명령어를 씁니다. 2번은 데이터베이스의 연산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었거나 잘못됐다. 위의 경우에는 잘못 수행한 경우죠.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기, 취소하기 위한 명령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자, 롤. 자, 뒤로 빼. 자, 대문자로 적으시면 좋겠어요. 자, 롤백 알고 계시고요. 자, 밑에 인덱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자, 인덱스는 데이터베이스 성능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여기서 말하는 성능은 검색 성능이라고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듀단트 테이블에 S 속성을 중복으로 허용하지 않도록 자, std underline idx라는 이름의 뭐요? 인덱스. 자, 키워드 정의하기 위한 구문은 다음과 같다. 저, 에, 빈 곳에 알맞는 키워드는 무엇인가? 라고 해서 create 자뭘 생성해요? 인덱스. 저? 예, 이름은 인덱스 이름은 주어졌죠? 그리고 여기서 뭐예요? 유니크한 인덱스 일련번호 일련번호. 자, student 테이블에 s 속성에다가 인덱스 생성한다라고 했을 땐 테이블명 앞에 on 적습니다. 저? 예. 그래서 그 테이블 상황에 인덱스 추가해서 S 속성이 검색을 많이 하나 봐요. 인덱스 지정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SQL은 문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확하게 키워드 알고 계셔야 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학생 테이블에서 컴퓨터 공학 학생의 점수에 대한, 자, 이 부분 뭡니까? 자, 프롬 대상. 자, 컴퓨터 공학과, 아유, 조건 따져야 되네. 우열전이고요. 자, 그럼 결과. 점수에 대해서, 그쵸? 예, 평균을 구하래. 점수를 출력하는 게 아니고, 그것의 평균해서 집계하라는 거예요. 점수들이 있을 텐데. 저 컴퓨터학과 학생들의 점수들이 있을 텐데, 한 명씩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평균 구해라 라고 하면, 점수만 출력하는 게 아니고, 그것에 뭐예요? 가로 중요합니다. 왜냐? 함수 적으니까. 자, A, VC. 평균 함수입니다. 집계 함수. 에버리지 풀스펠링 아닙니다. 우리 엑셀 아니니까요. 자, 그럼 다음 상품 테이블에서 프롬 상품 테이블에 가. 자, 상품명이, 아이고, 조건 따지네. 자, 소문자 유가 중요하죠. 대문자인데요. 자, 소문자 유로 시작한. 자, 부분 매치. 문자열의 부분 매치 되는 조건. 그냥 유가 아니에요. 저 예, 유로 시작하는 상품의 수량을 셀렉트 문을 이용해서 검색했다라고 해서 셀렉트 프롬 웨어. 자, 상품 테이블에 가서 자, 조건입니다. 상품명이 유예요. 저 예, 그러면 는 적겠지만 유 ABC, 유 1, 유 3, 4, 5. 저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아 유로 시작하는 저이 퍼센트는 여러 자리 없을 수도 있고요. 100자리일 수도 있고요. 3자리일 수도 있고 지정하지 않은. 저자 유로 시작하는 할때자 3번에 like 유사한 당연히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고 채점합니다. 자, 충분히 우리 필기에서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실기에서 출제됩니다. 자, 해에서 시작하는 유이고요. 자, 만약에 유로 끝나는 자, 일치하면 유예요. 자, 유인 일 때는 는 홀따옴표 유예요. 딱한 글자.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like를 쓰고요. 자, 끝나는 하면, 아유, 앞에 뭔가가 있다. 마지막엔 항상 유예해야 돼. 이렇게. 자, 포함하는. 이미 필기에서는 포함하는이 기출된 바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다라는 가정이 있어요. 실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필기에서 평가한 베이스가 있다라는 게 SQL의 전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포함하는 like, 자, 문자열 중요합니다. 홀따옴표 하셔야 돼요. 홀따옴표 퍼센트 유 퍼센트가 유가 있기만 하면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 라는 거예요. 자, 해서 자 이렇게 챕터 1과 관련한 용어 중심, 키워드 중심 문제를 풀어봤는데 여러분 반드시 문장을 한 번씩은 꼭 작성을 하시고 기출문제 보시고 시험장 가시면 문제 없이 자 난이도 높지 않으니까 꼭 맞추실 수 있는 문제들로 출제가 될 것입니다.